야만적인 윤명 패권연대의 폭주를 깨버립시다. 이게 오늘의 제 화두입니다. 입당의 화두입니다. 오늘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한 동작구민 3,300분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보루인 광주 전남 시민 33분이 더해진 3,333분의 신규 당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입당합니다. 저는 오늘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왔던 70년 전통의 민주당이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퇴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민생은 파탄났고 외교적 망신과 굴욕도 다반사였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심판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만이 아닙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함께 다양성이 살아있는 민주적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민주는 죽어버렸습니다. 1인 정당, 나치식 독재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양성은 사라졌고 오로지 이재명 수호만을 외치는 1인 우상의 방탄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대표 방탄에만 총력을 기울이니 2년 동안 무도한 정권 견제에는 무능했습니다. 180석을 가지고서도 이준석 원외대표 한 사람만도 못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보았자 지금까지 목도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당력은 부질없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만 낭비될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의아해왔던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은 무자비한 비명 숙청 공천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닙니다. 가짜 민주당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정당의 공천은 사라지고 사천만이 판치고 있습니다. 누가 친명인가를 넘어서 친명의 순도까지 가려내는 순도 99%짜리 방탄벽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공천은 안기부 공작 수준입니다. 상투적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허울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 6건, 상임위 출석률 35%에 불과한 의원이 1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출석률 90% 의원들을 하위라고 조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의 줄이었던 합리적 진보와 중도층이 설 자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극단에선 통진당과 경부 동부 연합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짜 민주당임이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견제는 못하면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참으로 천박한 언사로 무능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볼모 삼아서 민주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오직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은 소멸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정 실패를 방탄하기 위해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사법 방탄을 위해 윤석열의 폭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관계일 뿐입니다. 지금 총선 국면의 본질은 말로 내세운 문명연대라는 것은 허울 뿐이고 야만적인 윤명패권연대가 본질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주와 이재명 정당의 교만한 폭주, 윤명패권연대의 맹렬한 폭주를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야만적인 윤명패권연대의 폭주를 깨버립시다. 그래서 제3의 정당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 37년간 몸담았던 가짜 민주당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에 대한 신념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방탄이 필요 없는 강건한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통해 윤명 독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건강한 정당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 대한정당을 명실상부한 민주당, 진짜 민주당을 건설해 낼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단순한 제3지대가 아닌 강건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재건하여 대한 야당을 만드는 길에 저의 정치 역정에 남은 역량을 보탤 것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에서 1인 나치당을 대처할 다양성이 살아있고 방탄이 필요 없는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민주당의 신락 같은 희망과 미련을 가지고 남아있는 동지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을 쳐내며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부터 썩은 나무에 어떻게 새순이 자라겠습니까? 기둥뿌리가 썩은 나무는 떡잎과 함께 쓰러지는 것이 더 큰 자연의 순리고 이치입니다. 부디 이재명 1인당으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의 현실적 실체를 하루빨리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시길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권교체를 함께 여러 번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건강하고 더욱 새로운 민주당, 더더욱 발전된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뜨겁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1인 방탄 정당의 교만에 경고장을 날립시다. 맹렬하게 폭주하고 있는 윤명 패권 정당의 폭주를 강력하게 제동시키고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함께 합시다. 함께 새로운 진짜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절대로 꺾이지 맙시다. 저 역시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70년 전통의 정체성의 깃발을 굳건히 세우고 정통성의 맥을 살려내어 방탄이 필요하고 국민의 희망과 비전을, 미래 비전을 창조해내는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 진짜 민주당을 건설합시다. 재건해 냅시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고 있는 여기 당원 동지들과
3,300분의 동작 각구 주민들과 그리고 33분의 민주주의 본산이요 민주당의 원천인 광주 시민들과 함께 3,333분의 입당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